문제다리 신혜순입니다. 직업상담사 2급 2019년도 제2회 4과목 노동시장론 필기 기출문제 해설 강의 시작합니다. 61번 효율 임금 가설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효율 임금 이론이라는 것은 지금 2번에 정의가 나와 있죠. 기업이 시장 임금보다 시장에 평균적으로 형성되어 있는 임금보다 높은 임금을 주는 거예요. 이렇게 시장 임금보다 높은 임금을 주게 되면 장점들이 있다고 했죠. 장점이 어떤 것들이 있어요? 우수한 인력을 유치할 수 있다고 했었죠. 우수 인력을 유치할 수 있어요. 우수 인력을 유치하니까 돈 많이 주니까 흔히 대기업에서 우리나라 대기업에서 많이 지향하는 것이죠. 근로의 질이 향상되겠죠. 이런 것들이 장점이에요. 두 번째는 뭐예요? 그만두겠어요? 그만 안 두겠죠. 사직률이 감소하죠. 사직률이 감소하게 되면 신입사원 뽑는 비용이 적게 들거 아니에요. 신규 채용 비용이 적게 들고, 그리고 거기에 따른 훈련 비용도 감소할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면, 대규모 사업장에서의 사업장 내에 통제 상실을 방지한다. 통제 상실. 뭐 서로 알아서 잘 하려고 할거 아니에요. 굳이 뭐 일일이 간섭하지 않아도 본인들이 잘하려고 노력하니까 사업장 내 통제 상실 방지 효과가 있다. 이런 것들이 장점으로 제시되어진다. 대신에 그에 따른 단점도 물론 있을 거예요. 뭐 대기업체에서 돈 많이 주면은 다른 기업체들은 어때요? 기업 간의 임금 격차가 발생하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지금 젊은 층들에서 대기업을 선호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데 당연하죠. 당연히 뭐 임금도 많이 주고 복지가 좋은 쪽으로 가려고 하겠죠. 그래서 기업 간의 임금 격차가 발생해요. 두 번째는 어떤 문제냐 하면 이중 노동 시장이 형성되어진다. 이중 노동 시장. 이렇게 기업 간 임금 격차와 이중 노동 시장이 형성됨으로 인해서 구조적 실업의 원인이 된다고 했었어요. 그래서 이 효율 임금 이론의 정의와 그 효율 임금 이론이 가져오는 장점과 단점을 반드시 숙지하셔야지 주관식에도 쓸수 있어요. 62번 경제적 조합주의. 경제적 조합주의는 흔히 정치적 조합주의하고는 상반된 개념을 지니고 있는 거예요. 정치적 조합주의하고는 좀 배치가 되는 그런 형태이다. 벌써 명칭에서도 딱 구분되겠죠. 정치적 조합주의가 반대되는 게 경제적 조합주의니까 이러한 경제적 조합주의를 주창하는 노동조합은 정치와의 독립을 특징으로 하겠네요. 정치와의 분리, 독립, 이걸 특징으로 하겠죠. 여기는 잘못 나왔어요. 노동조합 운동과 정치와의 분리, 독립을 특징으로 한다. 2번, 3번, 4번 모두 맞고요. 특히 4번의 노사관계를 비적대적으로 본다라는 것이죠. 1번이 정답이에요. 63번. 인력수요 예측의 근거와 거리가 먼 것은 이건 단편적으로 그냥 출생률을 갖다 찍으시면 돼요. 고용 전망, 성장률, 취업 개수는 모두 관련이 있다. 특히 취업 개수는 GDP분의 취업자 수 이렇게 쓸수 있어요. 취업 개수는
GDP 분의 취업자 수다. 취업자 수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좋겠네요. 64번. 애덤 스미스예요. 애덤 스미스의 지금 여기 지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비금전적 불이익, 노동 조건의 차이라든지 뭐 직업 훈련의 비용의 차이 이런 것들을 견딜 수 있게 필요한 정도의 임금 프리미엄을 애덤 스미스는 무엇이라고 봤냐면 균등화 임금 정책이라고 봤다. 이 균등화 임금 격차는 다른 말로 하면 보상적 임금 격차예요. 이 보상적 임금 격차에 대해서는 주관식에도 나왔기 때문에 그 정의를 알아두실 필요가 있네요. 보상적 임금 격차란 임금 외적인 불리한 측면을 상쇄하여 근로자에게 돌아가는 순이익을 다른 직업과 동등하게 해줘야 한다는 원리다. 임금 외적인 불리한 측면을 상쇄하여 근로자에게 돌아가는 순이익을 다른 직업과 동등하게 해줘야 한다는 원리. 이게 보상적 임금 격차, 균등화 임금 격차. 그래서 이 보상적 임금 격차는 주관식에 많이 나왔던 거예요. 대표적으로 광산 노동자들은 동일한 시간을 일을 하지만 일반 다른 매장의 판매요원보다도 임금을 많이 받는다. 왜 그러냐? 여러 가지 근로 조건 같은 것이 열악하잖아요. 위험하고 직업이 불안정하고 이런 것 때문에 보상적 임금 격차 알아두시기 바래요. 65번 불경기 시에 부가 노동자 효과와 실망 노동자 효과에 따라 실업률이 변화한다 이렇게 나왔는데 부가 노동자 효과는 실업률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실망 실업 효과는 실망 노동자 효과는 어떤 영향을 미치냐 했는데 객관식은 쉬워요. 부가잖아요. 부가 플러스잖아요. 플러스 영어로도 added라고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얘는 실업률 증가하는 거야. 실업률 증가. 실망 실업 효과, 실망 노동자의 효과라는 거는 discouraged 이렇게 나와 있는데 얘는 마이너스 실업률 감소야.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러면 답은 대번에 1번을 쉽게 나와요. 객관식 뭐 외울 필요 없겠죠? 이름 그대로만 명칭 그대로만 외워주시면 돼요. 단지 주관식에서 나왔었기 때문에 부가 노동자 효과를 어떤 식으로 쓸 것이냐라는 건데 이렇게 쓰시면 돼요. 경기 침체 시에 가구주의 실직에 따라 비경제 활동 인구가 구직 활동을 통해 경제 활동 인구화됨으로써 실업률을 증가시킨다. 가구주의 경기 침체 시 가구주의 실직에 따라 비경제 활동 인구가 구직 활동을 통해 경제 활동 인구화됨으로써 실업률을 증가시킨다. 이렇게 쓰시면 돼요. 그 다음에 실망 노동자 효과. 실망 노동자 효과. 실망 노동자 효과는 경기 침체 시에 구직자 수의 과잉으로 경제 활동 가능 인구가 구직 활동을 단념하여 비경제 활동 인구화됨으로써 실업률을 일시적으로 감소시킨다. 경기 침체 시 구직자 수의 과잉으로 경제 활동 가능 인력이 구직 활동을 단념하여 비경제 활동 인구화됨으로써 실업률을 일시적으로 감소시킨다. 이런 식으로 쓰면 돼요. 다시 말해서 부가 노동자 효과는 신랑이 남편이 실직을 했어요. 경기가 침체돼서. 그러니까 20년 동안 가사 활동에 전념해오던 와이프가 직장을 구하러 나섰는데, 구직 활동을 했으니까 경제 활동 인구가 됐거든요. 그런데 직장은 결국 구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실업자로 분류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실업률을 증가시키게 된다는 얘기예요. 잘 알아주시기 바라고, 시험 문제 잘 나옵니다. 66번. 최저임금제가 고용에 미치는 부정적 효과 이렇게 했는데
최저임금제는 한마디로 임금 상승 효과가 있다라고 생각해 두시는 게 좋아요. 임금 상승 효과가 있다. 그런데 임금 상승 효과가 있을 때 노동 수요 곡선과 노동 공급 곡선이 비탄력적이라면 비탄력적이라는 거는 움직임이 적다라는 거야. 거의 없다라는 것이니까 별 효과가 없겠죠. 그래서 탄력적이어야 돼요. 두개 다. 왜 그러냐면 노동 수요 곡선이 탄력적이라면 비탄력적인 의미가 없어요. 움직이지 않으니까. 근데 노동 수요 곡선이 탄력적이라면 임금 상승됐을 때 누가 그 직원들을 종업원을 많이 구하겠어요? 그러니까 노동 수요는 감소하는 거야, 감소 이렇게. 노동 수요가 감소하니까 일자리가 어떻게 돼요? 일자리도 감소가 되겠죠. 이렇게 되는 거고. 노동 공급 곡선은 어떠냐? 노동 공급 곡선은 임금이 상승됐어요. 그러니까 너도 나도 일하려고 하겠죠? 월급 높아졌으니까. 그러니까 노동 공급 곡선은 증가한다는 거야. 노동 공급 곡선, 일하려고 하는 사람이 많아졌어. 그렇다면 결국 임금은 어떻게 돼요? 임금은 감소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이두 가지, 일자리가 감소하거나 임금이 감소하니까 이게 최저임금제가 고용에 미치는 부정적 효과이다 해서 1번 정답인데, 이와 같이 경제는 최저임금제의 장점이 엄청 많거든요. 역시 주관식이 많이 나오는데, 경제는 이렇게 장점도 있고 단점이 있고 어느 한 면으로만 볼 수가 없어요. 양면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최저임금제 상승을 단편적으로 아 이거 하면 저소득자에게 도움이 될 거야 해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최저임금제를 도입한다면 아 그게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다라는 사실을 꼭 숙지하셔야 돼요. 좀 안타까운 상황이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여하튼 장단점이 경제에는 양면성이 꼭 있다. 신중하게 판단을 해야 한다. 67번. 개별 기업 수준에서 노동에 대한 수요 곡선 자체를 이동시키는 거야. 수요 곡선이 이렇게 있다고 했을 때 수요 곡선 자체를 이렇게 가면 증가하는 거야. 수요 곡선이 이렇게. 반대로 좌하향으로 떨어지면 감소한다는 거겠지. 이렇게 수요 곡선 자체를 이동시키는 요인은 무엇이냐면, 아닌 것은 무엇이냐면, 임금의 변화예요. 임금의 변화는, 여기가 임금이고, 여기가 노동 수요예요. 노동 수요인데, 임금이 이렇게 있다가 여기 저기 지금 W5에 있다가 임금이 상승했어요. 이렇게 W1으로 상승했다고 봅시다. 임금이 상승했죠? 이럴 때는 수요 곡선상에서 점으로 움직이는 거지 수요 곡선 자체가 이렇게 빨간색으로 옮기질 않아요. 다시 한번 노동에 대한 수요 곡선을 이동시키는 거는 나머지 것들은 되지만 임금 자체는 곡선상에서의 점의 이동이야. 이건 공급 곡선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꼭 아세요. 임금의 변화는 수요 곡선을 증가시키는 것이 증감 이동시키는 것이 아니라 곡선상에서 움직인다. 68번. 어느 지역의 노동 공급 상태 이렇게 됐고 노동 공급의 탄력성을 구하시오 했는데 노동 수요의 탄력성과 똑같죠, 이것도. 그래서 노동 공급의 탄력성도 노동 수요의 탄력성과 똑같아요. 임금 변화율 분해. 임금 변화율. 변화율이니까 단위는 퍼센테지고요. 임금 변화율 분해. 노동 공급량의 변화예요. 노동 공급량의 변화율 해서 역시 퍼센테이지를 이렇게 쓰시면 돼요. 공식은 이렇게 돼요. 노동 수요의 탄력성과 똑같아요. 실제 구할 때는 반드시 절대값을 이용해서 구하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어요. 임금 변화율은 원래 임금이 얼마예요?
원래 임금이 3,000원이었대요. 원래 임금이 3,000원이니까 원래 임금 3,000원을 쓰세요. 그리고 변화된 임금이 얼마예요? 5,000원이에요, 5,000원. 그럼 변화된 임금에서 원래 임금을 이렇게 빼주세요, 이렇게. 그리고 노동 공급량은 변화율이 곱하기 100 하셔야 되고, 노동 공급량의 변화율은 어떻게 되냐면, 원래 공급량이 얼마였냐? 270이에요, 270. 변화된 공급량이 얼마냐? 540이에요. 540에서 원래 공급량 270을 빼주셔야 되겠죠? 곱하기 100 하시고, 반드시 절대값으로 따로따로 구하시지 말고, 임금 변화율, 노동 공급량 변화율 따로따로 구하지 말고, 한꺼번에 절대값으로 처리를 하세요. 이렇게 하시면 계산도 간편하고 훨씬 좋아요. 여기 보세요. 일단 우리가 백백은 이렇게 여기서 그냥 맞추림을 시켜버렸었죠. 그 다음에 밑에 분모를 보시면 3,000분의 5,000만에 3,000이니까 3,000분의 2,000이죠. 그러면 3분의 2가 될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우회를 보시면 270분의 540만에서 270이니까 270분의 270이죠? 그러니까 1분의 1이에요. 약분하면. 이렇게 됐잖아요. 그래서 내항은 내항끼리 곱해서 분모로, 외항은 외항끼리 곱해서 분자로 2분의 3이죠? 2분의 3이니까 우리 1.5라고 이렇게 쓸수 있어요. 1.5. 그 정답 나와 있죠? 이렇게 2번으로 답이 쉽게 간다. 69번. 임금 체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 이거는 4번이 그냥 틀렸죠? 연공급이라는 거, 연공서열이란 말 있잖아요. 시간이 흐르면서 저절로 지위가 높아지고 이런 거. 이거는 근로자의 생산성에 바탕을 둔게 아니에요. 생산성에 바탕을 둔 직능급이라고 했었잖아요. 생산성에 바탕을 두면 연공급은 그냥 시간이 흐르면 저절로 올라가는 거. 예전에 공무원 또는 군대 이렇게 볼수 있죠. 근속 연수에 따라서 능력과는 관계가 없어요. 얼마나 오래 있었느냐, 속된 말로 짬밥을 얼마나 많이 먹었느냐, 이거니까 4번이죠. 70번. 기업별 조합의 상부조합과 개별 사용자 간 또는 사용자 간차 기업별 조합 사이에서 요 사용자 간 이렇게 고치셔야 되고, 이렇게 돼 있을 때 행위자는 단체 교섭이 뭐냐 했는데, 보시면 기업별 조합이 있어요. 기업별 조합, 그 노동조합 형태가 기업별 조합이 있을 수 있잖아요. 영향력이 아주 적다고 했잖아요. 기업별 조합이 있고, 기업별 조합끼리 뭉쳐서 상부조합이 되겠죠. 이렇게 상부조합이 되고, 그 다음에 사용자 개인이 있을 거 아니에요? 사용자가. 그 사용자들끼리 뭉친, 우리나라 뭐 경실련이라 되는 거 있잖아요? 사용자 단체가 있어요. 사용자 단체. 이렇게 해서 얘들끼리 교섭하고, 그리고 또 대각선으로 얘들끼리 교섭하고, 이렇게 돼요. 쉬워요. 대각선으로 교섭하면, 대각선을 왔다 갔다 하는 거 있잖아요. 얘네들은 대각선 교섭이지, 뭐야, 이게. 대각선 교섭. 그죠? 그리고 얘네들끼리는 기업별 조합과 사용자, 개인 간의 교섭은 기업별 교섭이에요. 기업별 교섭이다. 기업별 교섭이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리고 상부조합과 사용자 단체 간의 교섭은 통일교섭이라고 해요. 이렇게. 통일교섭. 그러면 정답 나왔죠? 정답은 그래서 몇 번일까요? 2번. 대각선 교섭이 해당되어지겠네요. 요것만 딱 알고 있으면 쉽게 처리되어져요. 71번. 샵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샵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정리 다 해봤죠?
조합원이든 비조합원이든 관계없이 모두 채용할 수 있는 거 오픈샵, 열린샵 이렇게 조합원, 비조합원 관계없이. 그래서 노동조합 확대 불리하다 했었어요. 반대적 개념은 클로즈드 샵이에요. 채용하기 전에 노동조합 가입이 고용 조건의 전제가 된 거예요. 그 노동조합 확대에 아주 최고로 유리하다. 이 중간 단계가 유니언샵이라고 했었어요. 이 유니언샵이라는 거는 오픈샵과 클로즈드샵의 중간 형태인데요. 노동조합 여부와 관계없이 조합 가입, 노동조합 가입 여부와 상관없이 채용은 노동조합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채용이 가능하지만 일정 기간 후에는 반드시 조합의 노조에 이렇게 가입해야 돼요. 중간 형태잖아요. 그죠? 했었고, 에이전시 샵이라는 거는 모든 종업원, 즉 조합원이 아니더라도 조합 회비를 무조건 징수하는 것이 에이전시 샵이에요. 그 외에도 메인티넌스 샵과 프레퍼런셜 샵이라는 것이 있다고 했었으니까 알아두시기 바래요. 그래서 클로즈드 샵이 정답이다. 72번. 노동조합 조직 부문과 비조직 부문 간의 임금 격차. 자, 노동조합이 조직된 부문이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가 일반적으로 임금이 높겠죠. 그죠? 대부분 노동조합 조직돼 있으면 임금이 높을 거고, 노동조합이 조직되지 않았으면 임금이 좀 아무래도 낮게 되겠죠. 좀 낮은 상태가 되겠죠, 이렇게. 임금 격차가 존재한단 말이에요. 이 상태를 축소시킨단 말이에요. 축소시킨다라는 거는 결국 노동조합의 조직 부문의 임금이 좀 떨어지거나 비조직 부문 간의 임금이 좀 증가하거나 이런 거겠죠. 그래서 정답은 일단 위협 효과와 대기 실업 효과인데, 이 위협 효과라는 게 뭐냐 하면, 위협 효과 전에도 한번 설명한 바 있었는데, 비조직 부문의 그 기업주들이 노동조합이 결성될까 쫄아갖고 미리 임금을 올려주는 거잖아요. 위협했어, 위협, 위협. 야씨, 우리 회사도 노동조합 생기면 어떡해? 아, 미리 임금을 올려줘야 되겠다. 쫄아서 올려주는 거. 위협 효과. 말 되죠? 그리고 대기 실업 효과라는 건 뭐냐면, 아, 나 이렇게 임금 낮게 받느니 난 노동조합이 있는 회사로 옮길 거야 하면서 빠져나간단 말이야. 그러면 비조직 부문의 임금이 올라가겠죠. 그래서 대기 실업 효과도 비조직 부문의 임금을 올리는 데 기여하니까 니은 디귿이 정답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기업 리을의 이전 효과, 해고 효과는 같은 거야. 뭐냐면, 노동조합 조직 부문에서 해고가 됐어, 해고. 그러니까 이전을 해요. 어디로? 비조직, 노동조합 조직이 없는 비조직 부문으로 이전하겠죠? 이전하다 보니까 비조직 부문에 노동공급이 많아지겠죠? 그러면 임금은 어때요? 떨어지겠죠, 오히려. 더 떨어져요. 그래서 이 해고 효과와 이전 효과 또는 파급 효과는 같은 내용이고요. 결국 얘네들은 비조직 부문의 임금을 외려 감소시키니까 임금 격차로 오히려 더 크게 나타나게 되겠네요. 그래서 2번 정답이에요. 이해를 좀잘 하시고요. 73번. 경제활동 참가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다 했는데, 여가에 대한 상대적 가치라는 말은 여가에 기회비용이라는 말이
이랑 같은 거예요. 여가의 기회비용. 여가의 기회비용. 여가를 사용함으로써 들어가는 비용. 그것이 여가에 대한 기회비용이에요. 내가 놀고 싶어. 놀면은 내가 그만큼 못 보는, 일을 못 하니까 놓치는 비용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것이 여가에 대한 기회비용인데요. 다시 말해서 여가에 대한 상대적 가치, 여가의 기회비용이 커질수록, 여가의 기회비용이 커질수록 경제 활동은 증가하겠다. 그죠? 일을 안 하면, 내가 놀면, 임금이 엄청나게 많은데 그걸 놓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가 비용이 크면, 여가에 대한 상대적 가치가 크면 결국은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경제 활동 참가가 증가한다. 경제 활동 참가가 증가한다. 이렇게 되겠네요. 비근로소득이 많아진다. 비근로소득이 발생한다라는 얘기는 흔히 우리가 예를 들어서 복권을 맞았어. 복권을 맞으면 어떻게 돼요? 일안 하잖아요. 경제활동 참가가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일반적으로 감소한다. 단시간 노동 기회가 증가하게 되면, 단시간 노동 기회가 증가하게 되면 그냥 뭐 알바 같은 기회가 많아졌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경제활동 참가가 높아지겠죠. 이렇게 볼수 있네요. 다시 한번 여가에 대한 상대적 가치가 높아지면, 여가에 대한 상대적 가치가 높아지면 이거는 여가의 기회비용이 높아진다고 볼수 있기 때문에 경제활동 참가가 높아지게 되고, 비근로소득이 발생하게 되면 복권 같은 게 맞게 되면 경제활동 참가가 일반적으로 줄어들게 되고, 단시간 노동 기회가 증가하게 되면 경제활동 참가도 증가하겠죠, 일반적으로. 그래서 정답이 4번으로 나오겠네요. 기역, 니은, 디귿은 모두 경제활동 참가에 영향을 준다. 증가든 감소든. 74번. 취업자 200만, 실업자 10만, 비경제 100만, 경제활동 참가율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나눴어요. 생산 가능 인구는 만 15세 이상의 인구다. 이렇게 15세 이상의 인구수를 우리는 생산 활동 가능 인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생산 활동 가능 인구는 다시 둘로 나눠지죠. 다시 말해서 경제활동 인구수 이렇게 얘기를 하고, 비경제활동 인구, 비경제활동 인구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15세 이상의 인구수, 생산 활동 가능 인구수는 경제활동 인구와 비경제활동 인구로 나눠지게 된다. 경제활동 인구는 취업자 수 플러스 실업자 수를 이렇게 나눈다. 이렇게 했어요. 그럼 보시죠.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게 뭐예요? 경제활동 참가율이잖아요. 경제활동 참가율. 경제활동 참가율. 경제활동 참가율은 어떤 그 제목이요. 늘 분자로 들어가는 거예요. 경제활동 참가율이니까 경제활동 인구수가 이렇게 분모로 들어가요. 이렇게. 그리고 분자로 들어가요. 그리고 분모는 얘가 속해 있는 거. 얘 경제활동 인구 속해 있는 거. 어디 속해 있어요? 얘 속해 있잖아요. 그래서 15세 이상 인구수, 이렇게 15세 이상 인구수 생산 활동 가능 인구 여기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곱하기 100 하시면 돼요. 이렇게. 그래서 경제활동 참가율이라는 거는 15세 이상 인구수인데, 15세 이상 인구수는 어떻게 경제활동 인구수와 비경제활동 인구수를 더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경제활동 인구수는 취업자 플러스 실업자니까 210만 명이잖아요. 200만, 10만이니까. 거기에 비경제활동가 100만이니까 15세 이상 인구수는 310만 명이다. 이렇게 쓸수 있죠? 그 다음에 경제활동 인구수는 취업자 플러스 실업자니까
210만 명이다, 이렇게. 이게요, 제가 만 명까지 이렇게 쓰는 이유는 계산할 때는 안 써도 되는데, 주관식 답 체킹할 때는, 주관식 정답이라고 쓸 때는 꼭 단위를 붙여야 돼요. 근데, 계산 과정에서 이 단위를 안 쓰게 되면 정답 쓸때 단위를 빠뜨리고 쓰는 경우가 있거든요. 단위 안 쓰면 틀려요. 그래서, 계산할 때도 그냥 습관적으로 단위를 늘 서버로 타세요. 그러니까 310분의 210 곱하기 100 하면 계산기 두드리면 67.7% 단위 꼭 쓰셔야 돼요. 이렇게 나온다. 이렇게. 정답이 2번 정답인데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이 경제 계산 문제는 수학이 아니야. 산수예요, 산수. 경제 계산 문제가 수학이다? 아니, 아니. 산수다. 그래서 문제를 딱 보시고 경제활동 참가율 했다면 이 제목이 분자로 들어가고 그리고 얘가 속해 있는 놈, 얘, 요 경제활동 인구수가 여기 속해 있으니까 요 놈이 분모로 들어간다. 이게 너무 알고 있으면 외우시기도 편할 거예요. 75번. 실업급여의 효과. 실업급여는 우리가 관계법규에서도 배웠는데 실업급여는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나눠진다고 했었죠. 그래서 구치라고 이렇게 재밌게 한 적도 있었었는데 일단 실업급여는 누구한테 주는 거냐면 구직활동을 해야 돼요. 취업을 위해서. 일정 기간 취업을 위해서 적극적인 구직 활동을 한 사람에게 실업급여를 지급하는 거거든요. 근데 구직 활동했다고 해서 곧바로 취업이 되는 건또 아니잖아요. 취업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구직 활동을 통해서 해야지만 실업급여를 주기 때문에 이 실업급여를 받아먹기 위해서 구직 활동을 열심히 했을 것이다. 구직 활동을 했다라는 거는 경제활동 참가를 했다는 뜻이니까 경제활동 참가는 증대시키죠. 왜냐하면 경제활동 인구수는 취업자 플러스 실업자니까 결국 결과적으로 취업을 했든 실업을 했든 간에 경제활동 참가는 증가하는 거죠. 근데 결국 취업을 못했어. 그러면 노동시간이 이거 안 되잖아요. 취업했으면 증가하겠지만. 그래서 3번 정답이에요. 노동시간의 증감은 불분명해. 취업했을지 안 했을지 모르니까. 하지만 실업자도 경제활동에 들어가기 때문에 취업자, 실업자, 경제활동 참가는 증가시킨다. 3번 정답이네요. 76번. 기업 내부 노동시장의 형성 요인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무엇이냐? 전문지 아주 많이 나오는 거예요. 주관식에서도요. 첫 번째, 기업 내부 노동시장 형성 요인.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숙련의 특수성, 숙련의 특수성. 이렇게 하고요. 두 번째, 현장훈련, 현장훈련. 세 번째, 직장 내 관습, 직장 내 관습. 기업 내부 관습, 직장 내 관습. 이렇게 관습을 들을 수 있어요. 세 번째는, 네 번째는, 장기 근속과 기업의 규모, 장기 근속과 기업의 규모, 이렇게 네 개로 나눠볼 수 있다. 주관식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주관식 흔히 세개 쓰는 거 나와요. 숙련의 특수성은 뭐냐면, 기업 고유의 숙련은, 기록이나 문서가 아닌 시간이 흐를수록 축적되어진다. 다시 한번. 기업 고유의 숙련은 기록이나 문서가 아닌 내부 노동력에 의해, 이게 빠졌네요. 기업 고유의 숙련은 기록이나 문서가 아닌 내부 노동력에 의해 시간이 흐를수록 축적된다. 다시 한번. 기업 고유의 숙련은 기록이나 문서가 아닌 내부 노동력에 의해 시간이 흐를수록 축적된다. 내부 노동력에 의해 축적된다. 이게 중요한 말이에요. 그 다음에 현장훈련은 뭐예요? 현장훈련은
실제 직무 수행에 사용되는 기술 및 숙련이 전임자에게서 후임자에게로 직접 전수된다. 실제 직무 수행에 사용되는 기술 및 숙련이 전임자에게서 후임자에게로 직접 전수된다. 이것이 현장 훈련이에요. 관습은 고용의 안정성에서 형성된 것으로서 고용의 안정성은 사용자나 근로자 양측에 모두 중요하다. 관습은 그 기업의 관습은 그 사람들이 오래 다녀야지만 저절로 형성되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관습은 고용의 안정성에서 형성된 것으로서 고용의 안정성은 사용자나 근로자 양측에 모두 중요하다. 이렇게 쓰시면 되고. 장기 근속과 기업의 규모는 근로자는 기업의 규모가 크고 역사가 오래된 기업일수록 장기 근속에 유리하다는 인식을 갖는다. 그렇잖아요. 근로자는 기업의 규모가 크고 역사가 오래된 기업일수록 장기 근속에 유리하다는 인식을 갖게 된다.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내부 노동 형성에 가장 거리가 먼 곳은 노동자의 조합, 숙련, 훈련, 관습 다 나와 있죠? 1번 정답이네요. 77번. 노동조합의 역사에서 가장 오래된 거 노동조합 설명했었어요. 직업별 노동조합이다. 산업혁명 이후에 숙련 노동자들을 중심으로 형성된 조합, 직업별 노동조합. 78번. 연봉제 장점과 거리가 먼 거. 연봉제는 어느 정도 능력주의, 성과주의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좀 질투심과 시기심이 발생할 수 있어요. 똑같은 동기인데 A는 연봉 1억을 받는데 나는 여전히 연봉 4천이야. 짱나죠? 79번. 아, 근로자의 귀책 사유 없이 근로자가 기업으로 떠나는 거 미국 등에 발생한다. 레이오프라는 거예요. 이거 일시해고. 사직은요, 근로자가 자신의 희망에 따라서 그만두는 거예요. 해고는 사규를 어긴 근로자를 기업이 면직시키는 거고, 이직이라는 거는 뭐냐면 근로자가 기업에서 떠나는 걸다 포함하는 거야. 예를 들어서 군복무라든지 정년퇴직이라든지 어떤 사망이라든지 이런 것을 포괄적으로 포함한 것이 이직이다. 이직과 사직을 잘 알아두세요. 사직은 본인의 희망에 따라서 물러나는 게 사직이다. 이직은 근로자가 회사를 떠나는 모든 경우를 포함해서 특히 군복무, 정년퇴직, 뭐 장애, 사망 이런 걸로요. 80번. 실업을 수요 부족 실업과 비수요 부족 실업으로 구분할 때 실업의 종류 네 가지가 다 나왔고요. 우리는 실업에 대해서 이미 다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비수요 부족 실업을 고르시오 했는데 수요 부족 실업은 딱 하나예요. 경기적 실업만 총 생산물 시장에서의 총 수요 부족으로 인해서 노동 시장에서도 노동 수요 부족 현상이 발생한다 했기 때문에 수요 부족에 따른 거는 경기적 실업 이거 하나고 나머지가 모두 비수요 부족 실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강의 듣느라 고생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